안녕하세요. 임지은입니다. 최근 들어 금리 인하와 함께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어떤지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 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뭐 7월 말이죠. 네. 금융당국이 이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 34곳을 네.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반 이상이 건설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당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를 했고 34곳의 대기업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 건설사가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 21곳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은 시행사였는데 시공사도 4곳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C등급을 받은 곳은 효성 에바라 엔지니어링, 그리고 D등급에는 대한전선 계열의 TEC건설 등 3개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공능력평가 75위의 TEC건설은 지난 4월 300억 원의 기업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고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사 중에 요즘 들어서 법정관리 신청한 기업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동화건설산업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동화건설산업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달 법정관리를 개시를 했습니다. 동화건설산업은 시공능력 49위의 건설사인데요. IMF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2001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8년이죠. 프라임 개발에 이제 인수가 돼서 잘 운영이 되는 듯 했는데 결국 6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모기업인 프라임 개발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프라임 개발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워크아웃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도 건설사 중에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요. 상장사로는 경남기업 그리고 삼부토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종목탐험에서는 상장사 중에서 삼부토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삼부토건은 코스피 상장사로 최근 주가가 한 5,000원대 한 중후반 요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삼부토건의 재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반기 보고서를 보면 일단 2분기 기준으로 삼부토건은 별도 기준 매출액이 1,412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 규모가 각각 61억 원, 214억 원입니다. 영업 적자가 지속되면서 2분기 자본 합계는 167억 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는 1조 원이 넘는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삼부토건은 지난 2011년에 법정관리 위기를 겪기도 했었죠. 당시 유동성 위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회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차입금과 별도로 삼부토건이 매년 금융권에 지원해야 하는 이자가 80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조 원이 넘는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채무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삼부토건이 지금처럼 막대한 채무를 가지게 된 화근은 허닌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06년에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허닌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네. 당시 사업의 시행자는 우리 강남 PFV인데요. 연대 보증자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휴류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빌린 PF 대출금 4,27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지난 2011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대출금 중에서 아직까지 3,000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네. 한편 당시의 삼부토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었죠.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르네상스 호텔 등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철회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철회하면서 지원한 금액이 7,500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삼부토건이 갖고 있는 채무는 허닌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3,000억 원, 그리고 대주단에서 빌린 돈 7,500억 원, 이를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삼부토건 채무, 허닌마을 PF 채무, 대출금 3천억 원은 이제 올해 말까지인가요? 올해 말까지 네. 이제 만기가 돌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당장 12월 13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금을 갚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네, 삼부토건은 지난 6월 만기 도래한 헌인말 PF에 대해서 만기를 6개월 연장해서 12월 13일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헌인마을 사업부지를 매각해서 채무를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대우증권과 법무법인 화우컨소시엄을 주관사로 선정을 한 뒤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주관사 계약을 해지하고 메리츠 종금증권을 새로운 매각 주관사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아 보여요. 삼부토건 측은 최근 연말까지 이제 시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매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삼부토건의 워크아웃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르네상스 호텔 매각권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삼부토건의 워크아웃의 핵심은 르네상스 호텔의 매각입니다. 르네상스 호텔의 장부가가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를 팔아야지만 채권단으로부터 빚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부토건은 애초 지난해 5월 이지스 자산운용과 MOU를 맺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이지스 자산운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네. 사업 인허가도 지연이 되고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으면서 1년 후 이지스 자산운용이 인수에 어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최근이죠. 삼부토건은 KB금융과 함께 다시 한번 르네상스 호텔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부토건이 KB 측과 함께 지난 5월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 매각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까? 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 달 중 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이번 달 중 르네상스 호텔의 매각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KB 측은 지난 12일 대주단에 르네상스 호텔을 삼부토건이 갖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만 대상으로 개발 신탁을 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대주단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대주단이 만약에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르네상스 호텔의 개발과 매각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B 측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 호텔이 매각이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못해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매각과 개발이 지연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이 때문에 최근 신용평가사에서 삼부토건의 회사채 신용등급도 내렸거든요. 네. 한국신용평가에서 삼부토건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 플러스 안정적에서 BB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네. 한신평은 르네상스 호텔 매각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차입금 규모가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채무 상환 가능성을 보유자산 처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게 매각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호텔 르네상스가 매각이 된다 해도 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삼부토건은 지금 자금 상황이 매우 빠듯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본사 사옥 등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1,350억 원 분량으로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네. 당시 조달한 자금의 80%는 장단기 차입금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20%로 생활을 해왔는데 8월 기준으로 대부분 자금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지금 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달 중 르네상스 호텔 개발 신탁에 대해서 대주단의 결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주단이 개발 신탁을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게 되면 추가 자금 지원의 가능성도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채권단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해줄지 말지가 어떤 네. 삼부토건의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건설업계 상황 그리고 그중에서도 삼부토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보시고 오프 더 레코드 이어가겠습니다.